쉽게 써여진 시 46번째 작품. 자, 이 시는 윤동주가 일본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 자기는 시만 쓰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때 자기의 감정, 자기를 돌아보면서 쓴 시. 자, 볼게. 창 밖에 밤비가 속살그려. 밤인데 비가 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자는 지금, 하자는 어디 있어? 하자는 방 안에 있어요. 하자는 방 안에서 어디? 밖을 내다보고 있고요. 밖을 내다보고 있고요. 자, 밤비가 속살그려. 밤비, 시간적 배경이네, 이게. 시간적 배경이고, 밤이야. 밤이 자기를 돌아보기 좋은 시간이지, 그치? 그러면 자기 성찰의 시간이야. 성찰의 시간이고, 그리고 밤이잖아, 밤. 밤이니까 어떡해요? 어두운 현실이지, 그치? 어두운 현실. 일제강점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현실, 일제강점기. 창 밖에 밤비가 내리고 있고 속살그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 일본식 방이야. 일본식 다단이 방 있지. 일본식 방이고요. 방이고, 여기가 뭐가 되니? 공간적 배경이야. 공간적 배경이고, 여기가 어떡해요? 남의 나라잖아. 그리고 육첩방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여섯 개, 이렇게 다나미가 여섯 개 깔린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하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 그러면 감옥 같은 느낌도 든단 말이야. 여기가 구속과 억압의 공간이야. 억압의 공간. 일본 유학 갔을 때 이제 하루는 비가 오는데, 비가 온날 밤, 제 밖을 이렇게 보고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잠기겠지, 그지?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자, 시인 천명, 숙명 같은 거야. 자, 한줄 시를 적어볼까? 그러니까 현실을 대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지금은 시스랑밖에 뭔가 할게 없는 거야. 밖에 없는 무력감. 땀내와 사랑내 폭언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봐라. 땀내와 사랑내 폭언이 풍긴, 그리고 부모와 가족의 사랑이 담긴. 부모와 가족의 사랑이 폭언이 담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근데 어떻게요? 이걸 받아 공부하니까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 그치?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자, 늙은 교수라고 그랬어. 이 강의가 자기한테 현실에 지금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강의. 도움이 되지 않는 강의. 그러면 현실에 대해서 어때요? 자, 현실에 대한 회의적 태도지. 내가 이거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신화 쓰는 공부를 해도 될까? 이런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고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자,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어릴 때 동무들 일제히 탄압으로, 자, 일제히 탄압으로, 죄다 잃어버리는 거, 일제히 탄압으로, 일제히 탄압으로 잃어버렸다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동무들, 친구들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린 시절 순수한 가치를 지금은 지니지 않았다는 거야. 순수한 가치를 상실해버린 현실. 나는 뭘 봐라. 자,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이제, 자, 친구들도 어릴 때 친구를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바랬어, 지금. 이렇게, 자,
홀로 침전하는 것인가? 침전은 가라앉는 이런 뜻이거든. 가라앉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인가? 이 나는요. 나는 무기력한 현실적 자아야. 현실적 자아고요. 무기력해요. 무기력함. 그리고 가라앉는다 그랬으니까. 자, 하강적 심상이지, 그지? 하강적 심상.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자,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반성이야. 대한 반성.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쉽게 쓰여지는 거지. 이게 있잖아. 쉽게 쓰여진다는 거, 쉽게 쓰여지는 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 이게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반어법이야. 쉽게 쓰여지는 것이 말은 쉽게 쓰여진다고 하는데 쉽게 쓰여지는 것이 아님은 반성법이고요.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 자아성찰이지, 그지? 자기를 돌아보니까, 사람 살기 힘들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가 쉽게 쓰여지지? 그거 참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해석되어 있기도 하고요. 쉽게 쓰여지는 것이, 쉽게 쓰여지는 것이, 정말은 쉽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아닌 것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방비가 속살그려. 이거 뭐하고 똑같아? 1년하고지. 1년이 반복되는데, 어떡해요? 잠깐 바뀌었지. 반복 변주고요. 현실을 지금 재확인하고 있어요. 현실을 재확인하니까, 여기 일본이지. 그지? 일본이지. 이러면서, 그래, 남의 나라야. 이렇게 재확인하고요. 여기서 봐. 이때까지 어떻게 한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좀 하강적 분위기였지. 하강적 분위기였는데 이제 뭐 하냐면 의지를 다집니다. 밤이잖아, 그지? 등불 밝히는 거야.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등불은 긍정적인 거겠지. 희망. 이제 미래. 미래 밝혀 어둠. 어둠 부정적인 거지, 그지? 어둠. 자. 부정적 현실, 일제강점기. 자,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시대처럼 오늘 아침, 이 아침은 뭐야? 화자가 바라는 세상, 조국 강복, 이런 거겠지? 조국의 강복.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 나는요, 반성 후의 나, 최후의 나, 반성적 자, 반성 후에 도달한 반성적 자하고, 아까 앞에 현실적 자하고 반대되는 거. 자,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이 나는 반성하고 난 다음에, 반성적 자 또는, 자, 내면적 자, 이상적 자, 이상적 자, 내면적 자아가 나 현실적 자아에게 손을 내밀어 눈물과 이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눈물과 이안이라는 것은 밤을 이겨낸 내 눈물과 이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래. 그러면 분열된 두 자아가 분열된 두 자아가 자아의 화합.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면적 갈등이 해소되겠지, 그지? 그러면 뭐가 얘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 의지를 다지는 거야.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지금 이 시는 어때요? 자,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비 오는 날 밤,
자기 현재 상황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거지, 그지? 늙게 보기 볼게. 암울한 현실이야. 속에서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을 성찰하고 있는 시야. 시대적 배경 보면 일제강점기지. 그러면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에 대한 반성과 고뇌. 윤동주 씨가 계속 비슷한 내용의 시가 나오지, 그지? 고백적, 반성적, 미래지향적. 왜 미래지향적이야?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잖아, 그지? 어두운 현실 속의 고뇌와 자기 성찰. 자, 현실적 자아하고 내면적 자아를 보면요. 현실적 자아는 어두운 시대의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나고요. 내면적 자아는 자아 성찰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닌 나야. 자, 현실을 극복하려는 거고, 여기 무기력한 나고, 현실적 자아는 무기력. 내면적 자아는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나. 두 자아가 악수를 통해 화해를 한다. 자, 시어를 한번 볼게. 밤비는 부정적 현실, 그리고 부정적 현실이자 밤에 자기를 돌아보기 좋지. 자아 성찰의 시간이고, 육적방은 구속과 억압의 공간, 등불은 희망, 극복 의지, 어둠은 부정적인 거, 일제강점기, 아침은 조국의 강복, 희망찬 미래. 자, 밝음의 이미지하고 어둠의 이미지가 대조되었지. 어둠의 이미지는 밤비, 육적방, 어둠이고, 밝음의 이미지는 등불, 아침이다. 대립적 이미지, 하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 여기까지 쉽게 쓰여진 시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